미스터 1년 라이브 쇼. 여러분이 있는 그곳을 신나는 공연장으로 만들어주는 최파타 1년 라이브 쇼. 오늘은요, 서프라이즈 선물처럼 늘 새롭고 기분 좋은 음악을 만들어가는 실력파 밴드 기프트와 함께합니다. 자, 기프트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기프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예. 와, 근데 항상 기프트입니다 이럴 때 참 잘 밴드 이름이 좋아요, 그렇죠? 아, 정말 선물처럼, 네. 예. 한박 웃음을, 네. 오늘 날씨 너무 덥잖아요. 뜨거워요. 예, 네. 이 뜨거운 날 볼 수 있는 미소가 아닌데, 역시 선물 같은 미소로, 네. 우리 작년 4월에 만나고 1년 만에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나왔는데,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혼자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예, 예. 오늘 이렇게 좀 소중한 자리에 또 멤버들이랑 같이 올 수 있는 기회가 요즘 많이 없었는데 이렇게 또 같이 오게 돼서 너무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리고 너무 미소가 소프트해서 좋아요. 자, 그럼 먼저 우리 최파타 청취자분들에게 정식으로 예 한번 인사 드려볼까요? 네. 뭐 하나 둘 셋 뭐 이런 거 할까요? 아니면 한 명 한 명씩 소개를 해볼까요 저희가? 마음대로 하세요. 네. 기프트 마음이지. 예. 네. 안녕하세요. 기프트에서 기타 치고 노래하고 있는 이주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프트에서 베이스를 연주하고 있는 김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프트에서 드럼 치는 정희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이제 드럼 휘엄 두둥 두둥 맨 끝에 또 창 잡잖아. 네. 그런 거 아닌데요. 네. 제대로네요. 네. 요즘 그 빗자루 같은 걸로 또 한번 싹 쓸잖아요. 네, 맞아요. 어, 다 알고 계시네요. 네. 와. 살짝 스튜디오가 바뀌었는데 오늘 기프트 라이브를 좀 더 세심하게 잘 고급스러운 음색으로 듣기 위해서 라이브 스튜디오로 옮겼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자, 우리 1311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혹시 주혁 씨 보여요? 네. 네. 아, 작년 최파타에서 기프트 라이브를 듣고 너무 좋아서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주혁 씨가 있는 밴드였군요. 최근 싱어게인 시즌2에서 늘 응원하던 분이었는데 반갑네요. 예, 네. 맞아요. 우리가 또 못 본 사이에 우리 주혁 씨가 싱어게인 시즌2에 참가해서 최종 5위. 예. 예. 이거 정말 대단한 성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보통 뭐 우리가 뭐 1위, 2위 하지만 네. 그 기라성 같은 분들이 있는데 네. 예. 어유. 5위가 어딥니까? 전 너무 그럼요. 너무 행복하고 상상도 못했던 등수였기 예. 때문에 네,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막 그 지난번에는 또 슈퍼 밴드도 참가해서 좋은 성적 받았고 네. 본명 가왕에서도 야. 3연승 가왕의 자리를 지키기도 했고. 예, 제가 네 운이 좋았나 봐요 너무. 실력이 좋았죠. 예, 이 정도면 실력이 좋았죠. 예. 맞아, 예. 형우 말이 맞아, 실력이 좋았지. 예. 네. 사실 경연 프로그램에 계속 나가는 게 엄청난 부담일 텐데 네. 이번 Sing Again 2에서는 어땠어요? 뭐 좀 압박감 같은 건 없나? 이 정도면 아까 압박감이 생기지 않아요? 사실 제가 항상 경연에 나갈 때 계속 자신을 막 많이 낮추면서 나갔거든요. 뭐 잃을 것도 없으니까 나가보자라는 그런 마인드로 나갔는데 이번에 나갔을 땐 이상하게 뭔가 잃을 게 있는 사람처럼 예선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압박감이 엄청나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그런 압박감도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3인조 밴드인데 멤버들도 없이 혼자 나가다 보니까 그 빈자리를 너무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번 경연. 그치, 좀 많이 외롭고 떨리고. 네. 뭐 우리 그 형우 씨, 휘겸 씨도 다 뭐 본방 사수. 아니 원래 따라갈 법도 한데. 아니 근데 이게 예. 사실 그 엄청 많이 떤 거를 좀 알았어요 이번에. 예. 좀 그게 좀 가까운 사람일수록 챙겨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네. 특히 마지막 생방송은 저도 예. 좀 떨려가지고. 아 맞아 맞아 맞아. 예. 우리가 막 못 봤어요. 막 축구 막 중요한 게임 할 때 막 내가 보면 저 맞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잖아요. 애국심으로 건너방에 가 있고 막 이런 거. 아 나는 아, 알 것 같아. 네, 맞아. 막 가족이 막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못 볼 것 같아요. 괜히 전날 막 연락 괜히 하기도 좀 그렇고. 아이고
참 마음들이 기프트네. 저는 또 몰랐네요. 예. 오늘 와서야 좀 감동을 그러니까. 받네. 그러니까 맞아. 또 남자들은 또 이런 얘기 사실 여자들도 또 이런 얘기 막 안 하는데. 그렇죠. 예. 네. 아, 자 그럼 우리 휘겸이 예, 눈 좋아요? 네, 저 괜찮습니다. 예, 수빈아 씨가 안 보이죠? 여기 아우, 모니터 잘 안 보이네요. 예, 예. 그래요. 아, 그러면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 팬들이 목소리 많이 들으라고. 네, 네 우리 그럼 형우 씨가 읽어보세요. 수빈아 네, 씨가 뭐라고 알겠습니다. 하셨어요? 기프트 분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유유 마침 다들 외근 가셔서 저 혼자 그 보러 오며 보라보며 아 보라보며 네. 우울 모드 힐링하려고요. 오늘 라이브도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사실 지금 이제 모니터가 앞에 좀 이렇게 큰 스튜디오에 하나가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톡이나 문자를 좀 이제 직접 출연하신 분들이 읽길 원해요. 그래야 좀 목소리 많이 듣잖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휘겸 씨는 옛날 인디언들은 저기 멀리 날아다니는 매도 보고 막 독수리도 봤다는데 네. 그 정도 눈은 아니에요. 저 오늘 렌즈도 끼고 왔는데 근데 네. 기프트가 평균 시력이 좀 낮긴 네. 해요. 여러분 엄청 멀리 있거든요. 한계가 좀 있네요. 근데 막 보내. 아, 자 그럼 여기서 바로 9일에 발표된 우리 주혁 씨 솔로 신곡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예. 솔로곡이에요. 그렇죠? 네네네. 제가 처음으로 이 주혁으로 이름이 나온 솔로곡인데요. 사실 제목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세탁소에서 만나요? 네네. 아니 뭔가 좀 시원하고 뭐 네. 싱그럽고 뽀송뽀송하고 이런 네. 느낌도 들면서 네. 혹은 그 혼자 사는 자취남의 그 요즘은 그 세탁소 있잖아요. 코인 그렇죠. 그런 데 대한 에피소드인가 뭔가 어떤 아, 생각이 드나요? 사실 그런 막 설렘 가득하고 막 핑크핑크한 그런 노래는 아니고요. 어. 처음에 인상을 받으셨다고 막 뽀송뽀송한 예, 그런 예, 인상 받으신 막. 그런 인상이 조금 더 맞다고 생각되어지는 게 저희가 세탁소 가서 그런 코인 세탁소든 네. 그런 뭐 컴퓨터 클리닝 옛날 그런 예. 드라이를 맡기든 저희가 그런 안 좋은 세균 같은 거를 다 이제 말려내고 아. 털어내잖아요. 그리고 맨 끝에 이제 섬유유연제 냄새까지 그렇죠. 예. 네. 빨래 끝! 네.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그렇죠. 주혁 씨랑? 네. 네. 그런 느낌으로 좀 산뜻하고 그냥 힐링송이에요. 아, 네. 안 좋은 것들 다 털어내시고 예.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라고. 네.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빨래방 네. 뭐 이런 데서 또 많이 이렇게 썸이 이렇게 예 빨래 이제 건조 활동 기다리는 동안 네. 옆에서 책 보고 커피 마시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럴 때 이렇게 좀 그렇대요. 저도 그 얘기를 예. 들었는데 예. 저는 그런 해프닝이 전혀 없고 아 저는 이제 돈을 바꿔야 되는데 예. 앞에 분이 계속 고장난 그 동전 투입구가 지폐 예. 투입구가 두 개인데 고장난 데 계속 넣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막 아씨 이러면서 막 예. 돌아가시길래 아 저기 밑에 넣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오히려 저한테 좀 짜증을 밑이요? 여기도 안 되는데요? 뭐 이래요? 아, 그런 경험은 있는데 상처받았구나. 예. 아, 네 조금 예. 오지라 부리지 말아야겠다. 그런 자 그러면 정말 생각만으로도 싱그럽고 뽀송뽀송하고 뭔가 진짜 깨끗한 빨래는 세상 기분 좋잖아요. 네. 예, 그래서 어떤 힐링까지 되는 네, 세탁소에서 만나요. 라이브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우리 형우 씨랑 휘겸 씨도 함께 밴드 라이브로 이 노래 네, 들려주시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자 지금 뭐 다 맞춰져 있어요? 예, 베이스 다 돼 딩딩딩 네, 참 이 조율하는 모습 이게 바로 분장실 뒤에 보는 듯한 네. 아. 이런 생생함을 지금 예, 보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우리 주혁 씨의 솔로곡 세탁소에서 만나요. 자 라이브로 들어볼게요. 밴드 기프트입니다. 세탁소에서 만나요. 원 투 쓰리 포 세탁소에서 만나요. 이제 색이 바랜 기억들 모두 모아서 다 지워버려요. 세탁소에서 만나요. 어제 흘린 눈물은 이제 그만 다 말려버려요. 머리가 복잡해서 한참을 멍때리고 있다. 산책이라도 할까 싸둔 빨래
길거리를 들고 길을 나서니 빛이 바랜 추억들이 옷깃에 묻은 인연들이 이젠 지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대도 함께 할래요 세탁소에서 만나요 이제 새기 바랜 기억들 모두 모아서 다 지워버려요 세탁소에서 만나요 어제 흘린 눈물은 이제 그만 다 말려버려요 어느새 머릿속에 쌓인 먼지들 하나씩 털어내다 한꺼번에 움켜쥐고서 세탁소로 향하는 내 발걸음 유난히 가볍다 기분이 좋아진다 꽤나 오래 밀어왔잖아 이젠 지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대도 함께 할래요 세탁소에서 만나요 이제 새기 바랜 기억들 모두 모아서 다 지워버려요 세탁소에서 만나요 어제 흘린 눈물은 이제 그만 다 말려버려요 이곳을 오는 길에 또 묻었죠 색다른 얼룩에 조만간 또 와야겠네요 세탁소에서 만나요 이제 새기 바랜 기억들 모두 모아서 다 지워버려요 쇠파타에서 만나요 어제 흘린 눈물은 이제 그만 다 말려버려요 이주혁 씨의 신곡 세탁소에서 만나요 밴드 기프트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이런 사운드 이런 분위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스튜디오까지 옮긴 거예요. 아니 딱 첫 마디를 듣는데 아 그래 기프트야 예 주혁 씨야 이런 네. 예, 주혁이야 이럴려서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최파타에서 만나요. 센스 있는 개사까지 1211님이 로고송으로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오, 오 예. 너무 좋죠. 저도 순간 오 이거 이거 우리 로고송 바꿀 때 됐거든요. 아 정말요? 너무 오래서 예. 자, 이 한나 씨가 예 희겸 씨 뭐라고 했어요? 우리 주혁 씨 지금 숨 찰 것 같아서 네. 예. 세탁소에서 만나요. 기프트 셋이 같이 부르는 걸 보다니. 최파타 진짜 최고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지금 예, 현수 작가님 계속 모니터 보고 계시는데, 네. 자, 여기 핸드폰 보세요. 자, 7692님이 기프트 분들의 시원한 라이브를 들으니 데프리카 열기가 좀 내려가네요. 아, 현장에서 일하는데 진짜 너무 더웠거든요. 기프트 목소리 들으면서 힘내보겠습니다. 아, 힘내, 힘내십시오. 그러니까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덥고 그럴 때 정말 이런 싱그럽고 신선한 노래가 이게 예 더위를 좀 낮춰줍니다. 아... 정말 더운 노래들 있잖아 또. 네. 뭐가 있을까? 그렇죠. 더운 노래들. 이제 그런 예. 메탈류의 그런 예. 음악이나 그런. 그럴 수 있네. 예. 예. 근데 저는 정작 덥네요 노래 부르는. 그렇죠. 아무래도 또 열기가. 네. 권효순 씨가 예. 어떻게 주혁 씨 목소리 너무 상큼한 거 아닌가요? 이건 빨래하고 건조도 바싹한 이후에. 야 이후에 섬유유연제 향을 맡는 그런 기분? 그러니까 원래 빨래 하고 나서 섬유유연제 살짝 쓰세요? 안 쓰세요? 아, 건조할 때 이제 그 예. 그 저기 네, 페퍼 네, 종이 네, 예. 네, 맞아요. 아이고 넣고, 네. 예 그래서 입을 살짝 푸석푸석 할 때마다 그런 냄새가 나면 너무 좋잖아요. 네 너무 좋죠. 예. 그리고 이제 뭐 티셔츠 같은 거 빨았을 때 싹 입었을 때 너무 그 바삭바삭해요. 네 맞아요. 요즘은 네. 햇살이 좋으니까 정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빨래 말리면 비스킷처럼 바삭해져요. 뽀송해.
참. 할 말을 안 했는데 그렇게 리액션을 아무 의미 없이 아 아닙니다. 네, 저희 광고 저도 따뜻한 햇살에 꼭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우리 이제 TV 방청석 분들 계실 때 네. 다음 주에 만나요. 그냥 뜨개질 하시면서 자 김성희 씨가 넌 나에게라는 곡을 결혼식 축가로 부르시는 걸 들었어요. 내가 신부였으면 부케 들고 노래하는 주혁 씨한테 뛰어가겠더라고요. 음색도 성량도 너무 좋던데 축가로 넌 나에게를 선택한 이유가 뭔가요? 사실 넌 나에게라는 곡이 제가 주변의 멤버들도 그렇고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 좀 나중에서야 깨달았어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네, 많다는 걸. 네, 아까 저희 이거 오프닝 하기 전에 중간에 또 선배님께서 없어지고 나서야 이제 안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제가 그거의 포인트로 제가 곡을 쓴 건데 그래서 정말 있을 때 잘하자라는 그런 마인드를 썼기 때문에 축가로도 괜찮을 것 같아서 선곡을 하게 됐고 다행히 결혼하시는 분들도 그걸 원하셨어요.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네네네. 우리 뭐 여기 결혼한 사람은 없어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예, 예. 네. 자, 넌 나에게 축가로 부르신 거 듣고 너무 좋았다고. 자, 그럼 이번에는 기프트의 넌 나에게 라이브로 들어볼 거예요. 네. 자, 지금 뭐 우리 휴식 됐어요? 네. 예, 예, 좋아요. 자, 박수를 청해드릴게요. 아무것도 없던 나의 하루에 가 찾아와 별다를 것 없이 반복됐던 나의 일상이 새로운 색으로 물들어가 나도 모르게 아픈 상처 위에 칠해져가 속에 너와 같은 아픔 아래 있겠다고 나의 노래가 너의 맘에 잊혀지지 않았음에 언제나 너와 같은 하늘 아래 있겠다고 아무것도 아닌 나의 모습에 웃어주던 새롭고 완벽했던 우리 만남이 불안한 하루에도 네가 있으면 새로운 걸 함께하는 행복 넌 나에게 선물 같아 어두운 길도 함께할게 약속해 잡아주던 너 외로울 때 들려온 목소리 넌 나에게 선물 같아 어두운 길도 함께 할게 약속해 너와 같은 아픔 아래 있겠다고 너의 맘에 하늘 아래 있겠다고 감사합니다. 기프트의 넌 나에게 듣고 왔습니다. 와 이렇게 뭐 지금 노래 들을 때도 그렇지만 이렇게 축가 들을 때는
그 가사를 이렇게 다들 이렇게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렇죠. 되게 의미가 있네요. 예. 네. 이거 우리 희겸이 안 되겠어요? 될 것 같습니다. 목소리 듣고 싶어서.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3920님이. 네, 저 6월 첫주 토요일에 결혼하는데 축가하는 친구에게 이 노래 불러달라고 부탁하고 싶네요. 유유. 저도 결혼식장에서 넌 나에게 듣고 싶어요. 그러네. 아, 축가도 하세요? 다른 분 모르시는 분 축가도? 제가 축가를 경험은 없는데요. 제가 뭐 너무 좋은 의미로 좋은 노래를 선물해 드릴 수 있다면 저는 좋겠네 진짜. 네, 저 좋을 것 같아요. 네. 김태희 씨가 네 형 씨. 네. 꺄 기프트 세 분. 이 거침없는 라이브 뭐죠? 유유. 아까와는 사뭇 다른 약간은 거친 느낌인데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권유주 씨가 지혁 씨. 저에게 너무 선물 같은 라이브입니다. 아 이거 들으면서 살짝 눈물 맺히는 거 정상이죠. 감사합니다. 아, 이 좋은 노래를 더 집중해서 제가 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상황 때문에. 제가 지금 예. 자, 아니, 스튜디오가 좀 살짝 좀 덥죠? 예. 그래서 저는 아까 세 분의 열기가 너무 뜨겁다 싶은데 여기 에어컨 이쪽에 살짝 좀 막혀 있는 것 같아서 예 광고 나갈 때 좀 좀 해볼게요. 네. 네. 자, 0773님이 기프트 4주년 정말 축하드려요. 4주년 기념으로 완전체 모였을 때 깁순이를 대체할 공식 팬네임 지어주세요. 아, 그러니까 이제 깁순이는 공식 네임이 아니에요. 이게 살짝 그냥 기프트라 이제 막 그러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좋은 거 있으면 한번 많이 네 문자 주보세요. 네. 자, 4부에도 우리 매력적인 기프트의 라이브 이어지고요. 기프트에게 궁금한 질문 그리고 팬네임 같은 것도 적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4부에서 봬요. When you wake up. 화정 누나 속을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정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을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여 최화정의 파워타임 원해 누나 원해 화정 누나 원해 누나 원해 화정 누나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자,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환상적인 라이브를 들려주는 밴드 기프트의 주혁, 형우, 휘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를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아까 이제 3부 끝에 이제 기프트의 넌 나에게 라이브를 들으셨고 우리 이제 공식 팬네임을 좀 정해보자고 해서 의견이 몇 개 왔는데 참 소개해 볼까? 김하영 씨가 팬 이름 이거 어때요? 기프트콘. 난 이거 좋은데. 어때요? 난 좋은데. 항상 물망에 오르는 이름 중에. 아, 그래요. 항상 있어요. 아, 뭐 신선한 건 아닌데 계속 물망에 올랐어요. 자, 그러면 6496님이 팬 클럽 이름 기프트 박스 선물 상자잖아요. 어때요? 요것도 네. 요것도 물망에 있었던 거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사실 제일 좋은 박스가 기프트 박스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너무 좋죠. 이 원구 씨가 기프트 앤 테이크 추천이요. 이것도 괜찮다. 저 인천 이거 웃긴데요. 이거 괜찮다. 이거 처음 새로워요. 봤어요. 네. 보통 이제 기프 앤 테이크 근데 아니야. 기프트 앤 테이크. 예. 나쁘지 않은 게 팬분들을 테이크라고 그렇죠. 네. 우리는 누구 기프트 테이크야. 좋은데요? 네. 좋은데? 좋은데요? 괜찮은데요? 권효선 씨가 네, 리본이들 하는 거 귀여울 것 같은데 리본이들 선물 박스에 리본이 묶여 있으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리본이들 근데 이제 남성 팬분들도 계시니까 그쵸 네. 예. 네, 몇 번 안 되시긴 하는데 계시긴 하죠. 예. 문양미 씨가 깁순이 은근 정들었어요. 깁순이 그래 이것도 이제 깁순인데 뭐 다 사실 좋아서 네. 어떤 거를 지금 딱 뽑을 수는 없으시죠?
저희가 사실 4년째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아, 저희가 뭘 고르지를 못해요. 굉장히 신중하시구나. 네, 좀 선택을 잘 못하는 그게 있어서 그다 10년대도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10주년 때 정하죠. 아 정말? 10주년 때? 희겸씨가 지금 10주년 때 정하죠. 그러면 정해 한 20년인데 또 정하지. 기프트 앤 테이크도 좋고 난 네. 기프트콘도 좋고 네. 박스도 좋고 뭐 다 좋네. 예. 네. 깁슨이는 또 은근 정들었고. 네, 너무 하여튼 아, 뭐, 맞아요. 예. 네. 뭐 이렇게 나중에 혹시 예. 정하시면 예. 그래도 추천은 꼭 밝혀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 분을 추첨해서 한 분을 뽑아서 선물 드리고 싶은데 아직 아. 이분들이 굉장히 신중하셔서 네. 지금 쉽사리 뽑으실 수가 없대요. 아. 네. 아. 아니 그러면 그쪽에서 생각하는 뭐 팬들 네임은 있어요? 뭐 사실, 물망이 많이 오르고 뭐 이랬다면 생각할 거 뭐 있었어요? 그 깁순이가 아. 이제 형우 씨 아이디어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사실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예, 예. 형도 괜찮죠? 아 근데 저는 이제 예. 남성분들이 이제 예. 좀 탐탁지 않아 할까봐 아. 깁둥이도 만들면 되잖아. 깁돌이 깁돌이 깁순이 깁둥이도 가시고 아 근데 이게 약간 예. 팬분들 중에서 아, 맞아요. 약간 조금 이게 뭐야 하시는 이게 뭐야 약간 그치 급하게 진감이 없지 않나 있나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요. 기프트 앤 테이크 좋은데 아이고 네. 네, 자 임유리 씨가 아 방구석 1년 말고 현장에서 듣고 싶어지는 라이브네요. 허 기프트 공연 언제 볼 수 있나요 하셨어요. 언제 볼 수 있어요? 언제 볼 수 있어요? 그게 네. 제가 지금은 이제 싱어게인 2가 끝나고 예. 활동을 하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예. 뭔가 딱 이렇게 장담드릴 수 있는 날짜는 없을 것 같고요. 오. 저도 너무 빨리 너무 예.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아 네 기다려주실 수 있으신지. 예. 가을 겨울에도 굉장히 따뜻한 느낌으로 네.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예. 가을 겨울 네. 뭐. 감사합니다. 네. 여름 이제 더우니까 네. 예. 아니 또 지금 스케줄이 그렇게 됐다니까 아, 네. 아, 하여간 빨리 볼 수 있었으면 감사합니다. 좋겠네요. 아니 지금 뭐 그 스케줄이 있단데 네. 네. 아, 1522님이 우리 형 씨? 네. 요즘 아이돌 그룹들은 보니까 새 멤버를 영입하기도 하던데 아하. 기프트는 새 멤버 영입할 생각이 없나요? 아. 제가 살짝 추천해볼게요. 육중환 씨. 그러니까 갱원 가수 뭐 이런 네. 걸로 그러면 공연할 때 야 깁순아 같은 소속사 예 저희 예. 선배님이시고 네, 선배님이시죠. 네. 마침 또 한 번 합도 맞춰본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바람만 불면 네 저희가 제가 옛날에 듀엣가요제라는 프로그램에서 예. 중환이 형을 처음 뵀는데 그 인연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기프트 예. 여기 회사까지 들어오게 된 거라서 저희는 뭐 중환이 형이랑의 합은 뭐 네, 말해 뭐 합니까? 네. 근데 보이스톤은 준우 씨하고도 강준우 씨하고도 너무 아름답게 어울릴 것 같아요. 준우 형님은 예. 또 샤프하게 쏘시는 보컬이기 예, 예, 예. 때문에 예. 저랑 사실 합은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 네. 육중환 씨 버려요. 강준우 씨로. 저희 남을 당했습니다. 근데 육뱅 형님들 의사도 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지. 그런 거는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야. 아, 예. 아, 근데 그 뭐 준우 씨도 그렇고 그 육중환 씨도 그렇고 좀 살갑게 잘 챙겨 주세요. 아, 네 그럼요. 잘 챙겨 주시죠. 겁에 질렸네. 아이고, 아니에요. 우리 강준우 씨한테 문자가 왔네요. 아이고, 4028님이 기프트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야. 얼굴 관리, 피부 관리 잘해서 롱런 해야지. 화정 누나처럼 나 준우 형이야. 요즘 관리 엄청 하거든요. 피부 관리 한번 갔다가. 그 실장님한테 낚여가지고 예, 10회 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좋아졌어. 이분은 티가 나지만 끊임없이 자기관리. 아, 예. 그럼 그거는 월척이네요. 그건 월척이네요. 월척? 네. 자 우리 기프트 목격담이 와서 한번 소개해볼게요. 익명의 죄이양이인데요. 네. 자 우리 주혁씨가 네, 네. 저 기억이 나요. 2년 전 정말? 네, 저도요. 여름에 망원동에 있는 중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남자 세 분이 쪼르르 들어왔어요. 마스크 때문에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너무 놀랐어요. 제가 팬심에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제 음식값 계산할 때 같이 기프트 테이블도 계산했는데 헐 저랑 제 친구 여자 둘이 먹은 것보다 더 적게 드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주혁 씨가 동글동글 토끼 같은 눈으로 저희가 누군지 아세요? 라며 화들짝 놀라고 거듭 감사 인사를 하셨죠. 그 이후로 더 응원하게 됐습니다. 기프트 파이팅! 나만 아는 밴드 말고 전 국민 아는 밴드로. 아 이거 어머님 아니에요. 아 근데 이거 다 아니, 이렇게 저도 사랑이 듬뿍 있네. 기억나요. 기억나요. 너무 감동이었겠다. 아, 깜짝 놀. 저희가 계산하려고 했는데 이미 계산하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 뒤로 돌았는데 바로 계셔가지고 예. 저희가 아 저희 어떻게 하시냐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적게 먹었어요. 저희요? 근데 네? 뭐 저희 그냥 한 명당 한 메뉴씩 먹었던 것 예. 같은데 1인 1메뉴였던 것 같아요. 원래 1인 1메뉴하고 이제 중간에 요리 하나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 안 드시구나. 그날 없었었나 봐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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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었었나 봐요. 그래서 더 감동이었지. 저희가 그때 좀 힘들었나 봐요. 식욕이 없는 스타일들은 아니시고. 네. 원래 입이 짧은 멤버도 있는데 사실 엄청 많이 먹긴 해요. 저희도. 네, 입이 짧은 멤버 누구예요? 세 명이잖아. 누구예요? 그때 컨디션에 따라 그런데 형우 씨가 많이 좀 짧고 네, 요즘에. 그래, 그래. 그 관상학적으로 보면 형우 씨가 긴 스타일은 아닐까. 그런 게 보여.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형우 씨 같은 분은 과자도 별로 안 먹고. 아, 예, 맞습니다. 먹을 과자, 때는 네. 디저트류 그렇게 많이 먹지 않고. 아. 예, 그냥 밥 딱 뭐 세 끼 먹으면 되지. 예. 그런 건 뭐 하려 먹냐, 그지? 야, 야, 그 젤리 왜 먹어? 막 이런 스타일. 아, 맛있는데. 그러니까. 김민정 씨가 우리 휘겸 좀 앞으로 나와봐요. 네. 거기 뭐 붙여놨어 그 의자에 이게 쭉 나오면 네. 되지. 기프트 제가 읽겠습니다. 기프트 세 분은 흥이 넘치면 어떤 스타일인가요? 세 분 다 워낙 차분한 스타일이라 흥이 넘치거나 화나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네요. 최근 주현님의 댄스를 자. 보고 깜짝 놀란 팬입니다. 형우님 휘겸님도 춤추는 주현님을 처음 보지 않았나요? 아니 뭐 어디서 춤을 췄어요? 아 제가 예. 그 방송에서 춤을 출 일이 조금 있어가지고 아 조금 흔들었는데 좀 그게 제 생각대로 방송을 보니까 저는 저렇게 흔든 적이 없는데 좀 몸이 이상하게 움직였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걸 좀 배웠어요? 춤을? 아 제가 아니요. 저는 배우면은 그 돈이 좀 아까울 것 같았어요. 이렇게 보면 각이 나올 것 같지 않은 느낌인데 춤은 네. 그냥 이렇게 기타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어떤 춤을 어떻게 췄다는 거지? 그 되게 여러 가지를 했는데 네. 그 인터넷에서 활동하시는 1인 그 방송하시는 분 아. 네. 아, 유명 그 시그네처 네. 춤도 하셨고 또 막 이런 막 춤을 막 이렇게 추시더라고요. 아. 방송에 나가서.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라디오에서 뭐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하는 걸 봤는데 아, 네. 본인의 매력 세 가지를 꼽으라 그랬는데 아, 거기 마지막에 댄스가 들어가? 아, 춤을 그게 본인의 그 춤 모습이 귀엽지 않나 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하는 걸 자, 보고 박수! 한번 봅시다. 살짝 아 네 뭐 BGM 있나요? 아, 예. 제가 해드릴게요. 그 말해줘라는 노래 제가 이렇게 쳤는데 말해줘 네. 말해줘 네 그 춤입니다. 네 자 네. 한번 자 자 네. 자, 우리 형과 해봐. 자, 예. 자 이거는 네. 여러분 매력 포인트 형우 씨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부르면서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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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레레데데 말해줘 나에게 말 어머 네 열었습니다. 어머 저분 끌고 가. 제가 왜 그런지 아시겠죠? 와 진 아 그런 춤을 췄어요? 원래 조금 더 잘 출 수 있는데 아니 이거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지 나 모르겠어요. 끝까지 밀고 갈 생각이에요? 그분 같아. 그 미쳤어 할아버지. 춤사위 같다 같아요. 그분처럼 좀 말해줘 청년 이런 걸로 유명해질 수 있으면은 저 한번 네, 도전해 보겠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와 흑마법사처럼. 아니 근데 저런 춤을 오랜만에 보니까 신선하네요. 예예 아~ 예. 예, 예. 오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 그런 춤을 빼지 네. 않고 선택해 주시다니. 아, 네 정말 대단하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아, 근데 좋아요. 어떻게 네. 계속 저희는 네. 저희 사이니까 보기 조금 약간 이럴 수 있는데 네. 팬분들 얼마나 귀여워하시겠어요. 맞아요. 어머 아니야 이건 귀여운 건 아닌데 색다른 이거 좀 당황인데 저 요즘에 모터가 네. 색다른 취향의 분들도 끌어오자라는 그게 있어서. 아니 그럼 그런 형우 씨는 좀 어떻게 댄스 좀 돼요? 아 아니요 예. 저는 전혀 안 됩니다. 저희 팀의 댄스는 네. 휘겸이 형이에요. 휘겸이 형. 아 그래? 네. 저요? 저 처음 듣는 소식인데요. 자, 우리 주혁이 한번 했는데 아 지금 보는 라디오니까 한번 아니 이런 댄스도 했는데 네. 우리 휘겸 씨 한번 예. 저는 근데 이제 약간 예. 그 제가 작년에 예. 다이어트 공약 하나 걸었었어요. 예. 아 살이 많
많이 빠졌어 우리 희경이가. 그렇지 않아요? 목표를 실패했어요. 어 그래요? 근데 네. 좀 근데 빠지긴 빠졌어요. 빠진 것 같은데. 네.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공약이 이제 못 빼면은 춤을 추겠다 아하. 해가지고 올해 이제 초반에 예. 꿈비 파티시에라는 춤을 췄는데. 어 살짝 한번 봐요. 네, 예.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예. 이제 예. 까먹었는데. 울고 싶. 죄송합니다. 아, 네, 지금 약간 이게 뭐 어려워? 죄송합니다. 이게 네. 어려워? 뭐, 이 정도밖에 못하겠네요 지금. 아, 아 빼서 죄송합니다. 아, 우리 형은 시간이 되면 탈래요. 네, 아, 형은 네. 도와줬네요. 자, 김정희 씨가 누가 할까요? 예, 주혁 씨. 네, 기프트가 내일의 기어를 걷는 시간 리메이크한 거 들었는데 제 취향은 기프트가 부른 버전이 훨씬 좋던데요. 어, 감사합니다. 최근에 싱어게인에서 주혁님이 부른 어느새도 너무 감동이었어요. 이 어느새 그거요? 네, 그 노래입니다. 오. 네. 아 그러면 주혁 씨가 Sing Again 2에서 장필순 씨 어느새를 이제 첫 네. 곡으로 부르셨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첫 파트에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그때 감동 전해드릴 수 있도록 오늘 예, 예. 또 멤버들이랑 같이 하니까 어허. 더 시너지가 좋을 것 예.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장필순 씨의 어느새 이거죠? 그 기프트 라이브로 들어볼게요. 자 박수를 청해 듣겠습니다. 저 튜닝을 얼른 하겠습니다. 예 튜닝을 지금 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아 이거를 리메이크 하셨군요. 오. 그래 기억을 걷는 시간도 그렇고 자 내래 아니 자 우리 기프트의 장필순씨 어느새 네 짠짠 좋습니다. 네 자 박수를 청해 드릴게요. 어느새 내 나이도 희미해져 버리고 이제는 그리움도 지워져 버려 어느새 목마른 가슴 모두 잃어버린 무뎌진 그런 사람이 나는 되어만 가네 어느새 이제는 가슴 시린 그런 기억조차도 모두 깨끗하게 잊어버린 무뎌진 사람이 돼가네 어느새 목마른 가슴 모두 잃어버린 아 무뎌진 그런 사람이 나는 되어만 가네 어느새 시간은 사랑하는 사람마저 빼앗아 나를 상심하게 만들었지만 어느새 이제는 가슴 시린 그런 기억조차도 모두 깨끗하게 잊어버린 무뎌진 사람이 돼가네 어느새 어느새 우리 기엄 씨 뭐 흔들었네. 어 저거 쉐이크 뭐 예예예. 예, 예. 맞습니다. 오 그거 어이고 끝에 착 여운이 남네요. 네. 와. 자 기프트의 어느새 듣고 오셨고요. 자 광고 갔다 올게요.
자, 오늘 밴드 기프트와 함께했는데 문양민 씨가 오늘 진짜 개탔네요. 기프트 버전 어느새까지 듣다니. 예. 선정아 씨가 기프트 보려고 지금 일부러 외근 나와 있어요. 막 안전한 곳에 주차해서 보라를 켰습니다. 아이고 고릴라로 켜셨구나. 네. 차 안에서 저 혼자 이렇게 자유롭게 보고 들으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이고 지금 우리 그 기억을 거는 시간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네. 자 우리 오늘 밴드 기프트 함께 했는데 네. 1년여 만에 봤는데 또 이렇게 얼굴 보니까 많이 친한 것 같고 예. 네. 또 이런 아주 그 부드러운 미소를 보니까 너무 기분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그 주혁 씨 신곡 세탁소에서 만나요.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밴드 기프트 또 좋은 날에 콘서트도 하고 그러면 좋겠네요. 네. 예, 예.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끝곡으로 기프트의 기억을 거는 시간 드리면서 세 분하고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어떤 거요 그댄 어떤 거요 그댄 에러 에러 에러